한국은 소국이잖아요. 최근 중국에서 열린 국제 패션 비즈니스 회의에서 한 중국인 기자가 날린 망언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가 중국과의 협력은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하자 열등감이 폭발해서 한국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죠. 이에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어 보인 구찌 CEO가 단 한마디로 이 중국인 기자를 참교육해버렸다는데요. 인간 샤넬, 제니, 인간 구찌, 아이유, 인간 루이비통, 정호연. 요즘 콧대 높은 세계적인 명품 하우스들이 한국 스타들만 찾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브랜드의 얼굴인 글로벌 앰베서더로 할리우드 스타 같은 백인 모델을 기용했던 명품 하우스들이 이제는 각 브랜드별로 국내 연예인이 없는 사례가 없을 정도인데요. 특히나 블랙핑크는 멤버 전원이 모이면 명품관 그 자체라고 불리죠. 한 집 걸러 한 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앰버서더들. 오랜 역사와 하우스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현재 시대적 아이콘으로 선택하는 대상 한국 스타들을 향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세계적인 명품 간판을 꿰차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나라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 하나가 터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을 방문한 구찌 CEO에게 한 중국인 기자가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한국은 일단 시장 규모부터 턱없이 작아요. 우리 중국은 명품 소비도 전 세계 1등이죠. 솔직히 제일 많이 팔아주는 건 우리잖아요. 여러모로 한국은 중국과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자꾸 한국을 우선시하는 건가요? 이 돌출 발언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패션업계 회의 중 터져나온 것이었는데요. 당시 구찌의 마르코 비자리 CEO가 중국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자 그를 취재하던 중국인 기자가 참지 못하고 급발진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구찌 CEO는 중국은 짝퉁 천국이니까요 라고 일침을 놨다는데요. 실제로 구찌는 이것 때문에 중국의 1,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제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명품 시장임에도 그는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솔직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부분에는 너무 많은 짝퉁이 있어요. 가짜 상품이 판을 친다는 건 그 시장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쪽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즉 아무리 세계 최대 명품 소비 시장이라 그래도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플랫폼이 전 세계 짝퉁 명품의 중심이자 허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미국 정부 또한 일찍이 알리바바의 오픈마켓인 타오바오를 짝퉁을 유포시키는 나쁜 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찌 CEO의 팩트 폭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중국은 자신만의 문화도 없으면서 매번 표절이라고 우기니 무서워서 뭘 같이 할 엄두가 안 난다 라고 말했죠. 아무래도 얼마 전 있었던 디올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지난 7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수십 명이 떼지어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디올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올의 한 의상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은 디올 신상품 플리츠 미디 스커트가 중국의 명청시대 한족 여성들의 전통 의상인 마멘친을 모방했다며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디올의 치마 앞뒤에 높은 트임이 있는 점과 양측면에 주름이 있는 점 등이 중국 전통 의상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 우겼죠. 그들은 디올은 문화 도둑질을 중단하라, 디올 치마는 중국 전통 의상을 도용했다 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관찰자망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중국 유학생들이 벌인 시위를 적극 옹호했는데요. 한복으로 문화 도둑질을 시전할 때는 언제고 자기들도 똑같은 처지에 놓이니까 눈이 뒤집혀서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게다가 당시는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대대적인 인권 탄압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란 중이었을 때였는데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잠잠했다가 자기들 문화가 도용당했다는 억지 주장에는 들고 일어난 중국의 지성인들을 향해 인권보다 치마가 더 중요하냐 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크게 일었습니다. 심지어 파문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마멘친이 정말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할 수 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명나라 초중기 때는 원나라 때문에 고려양이라는 고려풍습옷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의 복장들과 명나라 때 옷은 꽤 비슷했죠. 하지만 명나라 황제 홍치제가 고려양은 우리 한족 복장이 아니다 라며 고려양을 금지시켰고 이후 한복과 완전히 다른 복장으로 변모했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 역시 한복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양식에 맞게 옷을 만든 것입니다. 이때는 표절이란 개념도 없었고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만 지금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이것 또한 명백한 문화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찌 CEO 역시 이 사건을 두고 중국이 자랑하는 유서 깊은 문화가 정말 자신들만의 고유한 것이라 할 수 있냐? 라고 촌철살인을 날린 것이었죠. 반면 한국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는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는 구찌가 앞으로 3년간 경복궁 등 한국 문화 보존을 위해 직접 후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문화재청과 협력하기로 한 구찌 CEO는 한국의 미는 구찌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약속에 구찌가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복궁과 같이 훌륭한 유적지의 풍부한 역사적, 예술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바 있죠. 즉, 한국의 문화는 한국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역시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한 문화.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래서 중국이 자꾸 기를 쓰고 동북공정을 하려드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해외 브랜드들이 한국인을 모델로 쓰면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매출 폭발로 이어지니 한국을 더욱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나같이 만말 퍼레이드만 면전에서 들은 중국인 기자는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중국은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자 으뜸가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자부심과 자의식 과잉은 다릅니다. 자의식 과잉은 가짜 자존심이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때만 쓰는 중국. 제발 자신을 돌아볼 생각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